존경하는 노원 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 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 노연수입니다. 지난 8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9개 부서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부족분에 대해 무려 8억 원이 넘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여름 반복되는 폭염으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다가오는 겨울에도 혹한이 예상되어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나, 임시방편으로 기후위기 속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 없이는 살수 없으니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열이나 수열 등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국가 먼저 재생에너지 설치에 적합한 공공기관 및 공공부지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소모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아리백 인프라를 우리 국가 적극적으로 조성한다면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큰 인센티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은 환경에 관심이 높아 자발적으로 환경운동 모임을 만들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생에너지 활성화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여 만든 햇빛 한뼘더 노원이 있습니다. 햇빛으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를 공부하고 우리 구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을 제안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10월부터 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지원 정책 제안을 위한 주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경로당, 어린이집, 근로자 쉼터 등 복지 공간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노원구에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오승로 구청장님을 포함해 300여 명 구민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만큼 기후위기 극복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노원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추진은 낭만적인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거대한 전환이 필요하며 관내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절실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정책의 근본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탄소중립 도시 노원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시 노원을 위한 거대한 전환을 꿈꾸고 노력하는 자치기구가 될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